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하기입니다. 오늘 2022년 2월 27일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토는 지금 영하 2도가 약간 흐린데요. 또 11시쯤에 눈 예보도 잠깐 있고 또 오후에 또 추워지는 날씨긴 한데요. 벌써 봄이 정말 저희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봄임이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를 읽습니다. 와, 새로운 책 읽기 시작한 거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지은이가 그 이름 그대로 여호수아이고요. 또 지어진 시기는 그 주전 1405년에서 1334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주제라고 하면은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저희가 1, 2, 3, 4장 이렇게 4장 읽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은 정복과 그 분배 관련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승리의 책이고 가나안을 정말 정복한 그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또 볼 수 있음이 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그 정복과 분배로 크게 두 개 나눠볼 때 12장까지는 정복 과정이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분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복을 보면은 먼저 그 중앙부부, 가나안 중앙부를 정복하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 부분을 또 정복하는 이야기고요. 또 13장부터 분배는 그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먼저 그 가나안 동편 그리고 또 서편 그리고 레위 지파 이렇게 또 분배하는 그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고별 말씀 관련을 해서 이제 24장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3월 5일까지 이제 그 24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 2, 3, 4장 읽을 텐데요. 읽기 전에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월 벌써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저희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여호수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고 이제 드디어 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정복하고 새로운 그 아버지 하나님 세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승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읽고 만나고 나갈 때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또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선하게 인도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저희 1, 2, 3, 4장 읽을 때도 함께 하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 주시고 또 각자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의 품 안에서 또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상황 주께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보호하심 안에 아름답게 이 일이 아름답게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 여호수아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승리의 책 가운데 우리의 오늘 범사도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하면서요. 여호수아 1장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곧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르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저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2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4장입니다. 요수아 4장 길갈에 세운 열두 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러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와, 오늘 우리 여호수아 또 시작했고 주일 아침에 이렇게 네 장까지 읽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또 행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복들을 또 받고 누리는 그 백성들이고 또 저희도 그 말씀 안에 또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주시는 복을 또 기대하고 또 누리고 있음을 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또 이렇게 맞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은 세 장 읽겠습니다. 내일 또 세 장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좋은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요한이 씨.